그러면 이제 3N 들어가서 뭐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뭐 간략하게 이제 개요적인 건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회사 이제 3N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회사의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 많죠. 확실히 큰 회사일수록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크게 보면 복지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연봉도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높은 편 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뽕맛이라고 하죠. 나 대기업 다닌다. 명함 보여줄 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회사 이름을 대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어디 다녀. 끝. 더 이상의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비군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비군도 대기업 뽕. 저는 대기업에 평생 있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이직 가서 언젠가는 뭐 예, 본다면은 여기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이직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대기업에 일단 쌓아온 것들을 한 번씩 따라가기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쌓아온 뭐 협업 툴이라든지 와우. 엔진 노하우 같은 것들도 분명 장점이 되겠죠. 그러면 A군 장점 더 없나요? 좀 물질적인 거로 가면 앞에 말했던 뭐 연봉도 있지만 인센티브란 게 그래도 좀 있죠. 보통 인센티브는 라이브 개발팀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해에 났던 매출에서 일정 퍼센트를 그 소속된 프로젝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프로젝트가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인센도 많이 나오겠죠. 옛날에는 당연히가 아니긴 했는데. 아 당연 그런가요? 제가 연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즘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다. 열심히 한 만큼 보너스로 챙겨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금액을 말할 순 없죠. 아 말할 순 없죠. 에이. 비구는 인센티브는 어떤가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인센티브 당연히 받는 맛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봉도 그렇고 다른 그러니까 업계 평균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확실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감 이런 장점은 어떨까요? 엄청난 장점이죠. 왜냐면 대기업 게임들이 보통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다닌다 그리고 그 더 들어가면 이러한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이고 더불어서 이제 뭐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도 많다 보니까 쌓여있는 데이터도 많고 그런 지표들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소속감도 느끼고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겠네요. 지표를 보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지표를 직접 이제 로우 데이터를 컨트롤 하시나요?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좀 더 심화된 데이터들은 사업부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좀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볼 수 있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하는 것들은 요청을 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군은 지표 관련된 그런 장점은 어떠십니까? 일단 지표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은 평사원인 저는 접근할 수 없고요. 저 A군 혹시 팀장급이 아니신가? 저 밑밥인데요. 그래도 뭔가 기획을 할 때 위에서 뭔가 지표를 알려줘야지 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표를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팀장급 이상부터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팀장님 통해서 이렇게 약간 귀띔으로 듣는다든지 꼭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만 뭐 저희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거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PD랑 기획팀장만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권한이 뭐 파트장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팀장까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그러면 장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단점에 대해서 가고 영상을 마무리 한번 해보죠. 할 말이 많을 텐데 A군이 생각하는 그 3N의 단점 말씀해 주시죠. 단점도 좀 있는 편이죠. 근데 사실 3N의 단점이라기보단 사실 좀 더 딥하게 프로젝트의 단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보통 어떤 프로젝트마다 바쁜 프로젝트가 있고 아닌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속한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좀 스케줄이 빡센 프로젝트라서 좀 일이 많고 자연스럽게 야근이 좀 많다. 이게 좀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 많으면 그거는 이제 업무 부자면 장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죠. 이거 업무 부자에서 장점은 프로젝트의 장점이죠. 왜냐면 많은 업무를 설수록 프로젝트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워라밸을 챙기기가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이 많으면. 그러면 B군이 생각하는 3N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일단 A군이 말한 거를 좀 같이 첨언을 하자면은 그 바쁜 일정을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에 딱 맞는 일감을 주고 그 업데이트 기간에 딱 맞는 뭔가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일감들을 줬을 때 회사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이꼽게 보고 있습니다. Don't worry about it. 그리고 일단 보통 업무를 하나만 주진 않아요. 보통 일이 많은 회사들은 한 사람한테 두세 개 업무를 주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할 뿐 결국엔 그 타이트한 일정 내에서 그 업무들 다 쳐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근이 불가피하고 워라밸을 챙기기가 어려운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보통 일 많은 회사들은 다 그럴 겁니다. 비군도 야근이 많나요? 최근에 야근을 좀 많이 해가지고 물론 월급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장점은 있긴 하지만 법정 야근 수당 제대로 챙겨주시나요? 네, 이거 3N인가 뭐 당연히 챙겨주죠. 네, 그게 장점입니다. 장점밖에 없군요. 예. 저는 굉장히 안 입고 그다음 이제 소문으로는 뭐 고인물이 많다, 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네, 사실 저는 고인물이 많은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크고 어느 정도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근속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긴 할 거예요. 대신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기마다 A 인력을 뭐 다시 B 파트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인력들을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내에선 고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파트나 업무적으로는 조금 덜 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근속 연수가 많은 분들을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예, B군은 어떠십니까? 그 고인물들에 대해서? 일단 회사 차원에서 안 좋게 말하면 고인물들이 다른 뭐 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파트라든지 이렇게 계속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별로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오히려 그 팀에서 오래 잔류했던 분들이 좀 계셔야 된다고 보는 게 히스토리나 그런 공유가 정말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가 했던 업무를 다른 뭐 다음 작업자한테 넘겨주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일단 옮겨놓고 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테이블을 본다든지 뭐 DX를 본다든지 하면 뭐 물어볼 사람이 잘 없고 거의 뭐 추리 능력만 계속 늘고 있어요. 그 테이블을 계속 추리하느라고. 비군 말에 좀 더 덧붙이자면 그런 건 있어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개발 히스토리, 모든 업데이트 히스토리가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문서화해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큰 회사라도 오히려 작은 회사 때보다 테이블 관리나 그런 문서 히스토리 관리가 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회사의 뭔가 노하우가 계승되는 게 아니라 저도 개인이 그 프로젝트의 노하우가 계승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그 고인물이지만 오래 근속했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 되게 노하우가 끊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시만 받아서 업무 보람이 없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소속감이 좀 덜 느껴진다? 소속감이 덜 느껴진다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상명하복이 좀 그러니까 뭐 탑다운 방식이 조금 필요는 하다고는 보는데 근데 바텀업의 장점도 있고 탑다운의 분명 장점도 있는데 본인은 어떤 스타일에 맞으시는가요? 저는 탑다운 방식이 조금 맞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작업을 해라 근데 그 안에 디테일은 뭐 자율적으로 하되 뭐 정해주는 건 정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탑다운 방식이 조금 맞습니다. 탑다운 방식이 나쁜 게 아니죠. 탑이 똑똑하면 탑다운 만큼 빠른 게 없죠. 그러면 A군은 회사 다니시면서 이제 지시를 너무 받거나 내가 그냥 부속품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대기업이랑 중소, 뭐 중견 이렇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큰 회사일 경우에는 개인이 맡은 업무가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업무? 하고 싶지 않다기보단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업무들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오는 좀 업무적인 회의감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대신 이제 좀 작은 회사들 그런 경우에들은 개인이 많은 업무들이 좀 커요. 큰 업무들을 많이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장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큰 회사랑 작은 회사랑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 오늘 영상 촬영 소감과 지금 회사에 대한 뭐 목표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A군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이런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좀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잘 적응하고 이제 좀 원하는 업무들을 제가 맡을 수 있는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좀 목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N사 재직하는 걸로 인터뷰를 했지만 사실 N사와 뭐 작은 회사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N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작은 업무들 위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들이 큰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좀 주도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굳이 큰 회사만 고집하지 않고 작은 회사에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네, 비군 영상 촬영하시면서 느낀 점과 뭐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느낀 점은 3N이라든지 뭐 약간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결국 완장을 차야지 조금 혜택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라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완장을 차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목표도 이제 완장을 찰 때까지 계속 고인물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3N 초대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